굿모닝 여러분. 비행기를 놓쳤어요. 네.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런 적이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큐 형이랑 제롬이가 지금 공항에 먼저 가 있습니다. 아 정말 안녕하세요. 어, 시작된 거야? 저희 지금 보통 같이 시작하지 않아? 인천공항 같고요. 여러분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 세상에 제이 중에 제이인 레오제이씨께서 지금 일어났대요? 제이의 제자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레오피로 바꾸실 거예요. 어 미안해 얘들아. 정말 재밌네요. 또 이렇게 원숭이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괜찮더라. 야, 안녕하세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 이제 개명하시기로 했거든요. 레오제이에서 레오피로 바꾸셨어요. 네. 뭐 샀어? 우리 향수랑 팔찌랑 예쁘지? 뭐, 그리고 버즈니 망고 주스랑 버즈니 알뜰하게 쇼핑하셨네. 그럼 머리 굽는 게 누구야? 여름이라고 막 딸기처럼 아? 제가 칭찬이야 저기. 됐어요? 카메라 갔다 올게요. 너 두개 먹으래 두개 시킨거야. 다행이다. 나는 오늘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아, 계속 자기 걸도 가져왔다고 막 그렇게 막 괜히 막 의심병? 아, 너무 잘 나왔어. 뭐? 아, 이제 홍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연차를 받아가지고 즉금 2박 3일 홍콩 여행을 왔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연차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그치. 거봐 모르잖아. 연차는 1년에 이제 주어지는 개수가 있는 거야.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이제 그 시스템. 저희 중에서 홍콩을 와본 사람은 큐형밖에 없고요. 저랑 제롬이는 처음 와봤습니다. 웰컴 홍콩. 형 저번에 홍콩 갔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나? 그냥 그 감동. 네. 홍콩 감동 여행이에요. 그래요? 다녀와본 큐형도 홍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웰컴 투 레오제이 투어. 기본 오전 8시부터 시작하세요. 데이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요거 한 줄이 한 스팟이에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지도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카톡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네,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니까 코즈웨이 베이 쪽 지역으로 가서 성씨의 짐을 맡기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건데 어디서 하느냐? 미슐랭을 2015년부터 쭉 받아온 식당 시스터라는 고깃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시스터 연차 기념으로 맛있는 거 좀 이렇게 빽빽하게 즐겨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크하우스를 갈 거예요. 풀스트리트 야시장 쇼핑도 하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피처럼 그냥 움직이자.
이제 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어요? 고기국수! 아, 밖에서 너무. 야, 여기 향후하게 있어. 많이 아시겠지만 합석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합석을 했습니다. What's your name?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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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m, Leo, General. 우리 짠 한번 할까요? 그래도 첫 짠. 감사합니다. 일단 먹었나? 먹어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So good. 갈비탕 같아. 형 너무 맛있어. 진짜 좋아. 배부르다고 하더라도 잘 먹네. We are YouTuber. But... 아 영업했어요. 사진을 안 찍었네. 알아. 부셔링 가이드 찍습니다. 근데 저 미쉐린 가이드가 원래 저 타이어 미쉐린 저거야? 이게 엄청 많이 했네. 방금 저거 찍으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거 찍어. 솔아웃? 솔드아웃? 가자 가자. 솔드아웃이래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운명인가 어떡해요? 에그타르트는 못 먹었지만 예쁜 벽화가 있잖아. 어떡해. 딴 거라도 먹자며. 그럴까? 그 에그타르트는 못 먹었지만 제가 또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원래 에그타르트 없잖아요. 유명한 지금 솔드아웃이에요. 그래서 Well, I'm a liar, I'm a loser, I'm a bastard and abuser. And I'm wondering how much lower can I go? I've been beaten, I've been bloody, I've been broken and betrayed. And I'm wondering how much lower can I go? 맛있어요. 나 맛 평가해주세요. 달달해. 애매하네 이게. 콩탕을 다 먹어놓고 맛 평가라는 거예요. K11입니다. 되게 호텔 같이 생겼죠? 지금 K11에 와 있는데 바람이 머리 앞머리 막. 야 너도 기가는? 어디서 왔어요? 홍콩. 와. 오 마이 갓. 잠깐만. 우와 미쳤다. 와. 아, 길이 너무 예쁘다. 엄청 깔끔해. 교양 지키는 게 싫은 Q형. 유난이다 정말. 아, 100층이야? 어. 아까 귀가 먹먹하길래 몇 층이길래 이러고 봤는데 100층이었어. This is the logo of the Chateau Lafite, which means all the bottle with this label is under management. 홍콩의 밤. 야 맛있다. 맛있어. 맨날 우리 맨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먹으러 댕기다가 이런데 형이랑 그럼. 뭐 처음이야. 나도야. 큐쪽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래? 또 할래? 김피. 왜? 원래 한 번밖에 안 나와. 핫 서머 모닝 인투 미들 오브 데이. It was a... 이번 추석 또 어디가? 뭐 안가? 나는 아마 대전으로. 대전으로? 형 거기가? 거기?
같은 거 같아요. 아니 지금 어디 놀러 갈지 궁리하고 있더만. 아 놀러는 게 아니라 놀러 간 게 아니라 약간 힐링을 좀 하고 싶더라고. 혼자 갔다 오려고. 나도 혼자 여행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나도 그래. 나와 그냥 나는 쉬는 거야. 내가 이제 영우한테 휴식을 주는 거지. 그럼 브이로그 같은 거 아예 안 찍고 그냥 정말 카메라 없이? 어, 안 찍고. 지금 방금 브이로그 고민한 거 같은데? 아니 뭐 원한 남은 찍고 어떻게 할까? 누가 원해? 어, 지금 말해줘 망원해? 아, 난 영우 형이 너무 웃기네. 나도. 난 영우, 네가 웃겨. 나 영우 형이 너무 좋아. 왜? 내가 그렇게 좋아? 동생들 날 너무 좋아해. 근데 내 주변 애들도 다 그냥 형 좋아해. 어. 뭔가 이렇게 막 아, 이 형 막 그렇잖아 하는데 형은 다 좋아해. 그래 알지. 나는 랄랄도 너무 좋고 유라가 막 그때 나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때 되게 지칠 때였는데 집 갈 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너무 잘 됐다고 되게 잘 됐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근데 아 안 쉬워? 제롬이 너도 되게 어,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해 이런 얘기를 되게 잘하잖아 너도. 그래서 나도 너 되게 다시 봤어. 진국이다. 나는 맞아 맞아. 근데 난 알지. 난 늘 뒤에서 널 칭찬해. 어, 진짜 나 형 좋아해.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다 잘 돼서 너무 좋아. 내가 행복해져. 그치.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제롬이는 자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홍콩의 아침밥 찹찬탱을 조금 사오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럭키스타 커피숍이라는 데. 근처에 찹찬탱 맛집이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테이크아웃. 오, 습기봐. 얘들아, 아침밥이랑 커피 사왔어. 뭐 딱 10분만 가지마. 뭐 뭐라고? 일어나. 저 둥근에 미친 거 또 떴네. 저는 지금 이렇게 밀크티랑 액터! 어제 거기 못 먹은 거야. 카메라 풀려고 아주. 이거 여기서 유명한 파인애플 번. 이거? 이게 파인애플 번이야? 누가 먹었어? 먹었네. 안 먹었어. 원래 야. 자른 거야. 아니라고. 원래 아침에 이렇게 홍콩에서 아니 아침을 많이 먹어? 그래 버스트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치? 목말라. 너무 맛있지?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근데 뭐지? 야 빨리 먹고 우리 지금 뭐? 1시거든? 벌써 1시야? 그래 지금 아침을 점심을 먹고 있는 거야. 빨리 먹고 1시간 내에 다 끝날 수 있지? 아 그럼 와 이거 진짜 변우석 닮았어. 우와 진짜 하루만에 필터가 노랗다. 홍콩이 원래 수질이 안 좋대. 우리 해외 가면 물 때문에 자주 피부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 필터기를 무조건 챙겨 다니거든요. 내가 방콕 갔을 때도 가져갔거든. 근데 이거 물 틀자마자 갈색으로 변하는 거야. 안 가져갔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오늘 사용한 건데 이거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금방 노래졌어. 이거 뭐야? 이게 샤워 필터. 아, 이게 샤워 필터. 또 원래 이렇게 다 주는 거야? 원래 주는 거야. 어, 나 저거. 이게 총 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 디자인이 일단 예뻐. 저거 파란색까지 나왔네. 색깔이 세 개야, 저. 그거 뭐 있어? 요거는 흰색. 어, 나 흰색 줘. 그리고 요게 이제 핑크 색깔인데 요 핑크 너무 이거 귀엽죠? 이거 완전 내 그거 나 줘. 이거 나 줘. 아, 내 거야. 내 거야. 거야. 아니, 제롬이도 있어, 이렇게. 어! 나도 이거 할래. 너무 귀여워. 나의 파우치 쓰레기 너무 예뻐. 이거 평상시에 화장품 넣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잖아. 캐리어가 굉장히 단단한 소재. 굉장히 단단한 소재거든요. 영우 형 한번 해볼래? 여상이 이게 조그만한데 수압 되게 세더라. 쫄쫄쫄 나오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수압이 엄청나요.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이 샤워 필터가 프로 필터예요. 그래가지고 석회수까지 싹 필터해줍니다. 이 와이를 이렇게 쏙 넣어준 다음에 고무막이 홈이 이렇게 안쪽으로 파진 게 있어요. 딱 넣어주면 됩니다. 딱 맞거든요. 이 상태에서 헤드 부분 돌려서 껴주면 끝이에요.
네. 그거 얼마야? 네. 이게 네이버랑 쿠팡에서는 1위래. 얼마냐고? 검색해봐. 얘가 되게 독보적인 샤워필터길 뿐더러 리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2,800개. 여기는 엄청 유명해. 리뷰가 많다 진짜. 이거 퀴형 입에도 달아놓으면 안 돼? 필터 쓴대 이렇게? 얘가 너무 가볍고 작아서 짐도 안 되고 필터 효과까지 진짜 좋아서 진짜 가지고 다닐만 해요. 그럼 돌아올 때 이거 버리면 되잖아. 다 쓴 필터는. 그러니까. 버리지 마! 아 필터는 버려야지 쓴 거는. 너 가져와서 반말은 먹어라. 아주 입에 입 벌려. 지금 쏙 넣어줄게. 입밥 들어가지고 아주 5분 걸리지. 가까스로 아웃했습니다. 얼른 옷 입게요! 너무 이쁘지? 너 투애니 형 공민지 같다. 나? I'm so so bad, bad, I'm so good, good, I'm so bad, bad, but I'm so good. 야 눌러야지. 야 아무도 없어. 와. 어때? 좋아! 좋아! 편해! 저는 쉴 수 있어서 편해. 와 이렇게 앱서원은 D 세트를 주세요. 저희는 이제 익천 빌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고요. 여기, 따라오세요. 여기야? 이 건물 하나가 이거. 와. 더할 것 같아. 나의 선물이야 일단.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도 맡아봐요. 어때요? 좋죠. 우리 이걸로 짠하자. 하나 둘 셋 짠. 저의 중식당 왔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의 식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완전 강력 추천이에요. 아니 홍콩이 진짜 맛있네. 진짜 잘한다고? 정말 너무 잘한다고? 새우 맛있네. 또 만났어. 아까 탔던 그 택시를 또 탔습니다. 아, 여러분 신기하네요. 이런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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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모닝. 이거 일본 브랜드. 일본 브랜드. 그냥 앞에가 그렇게 열리니까. Light it up, light it up, pedal to the metal. We're gonna take it to a whole nother level tonight. Alright. 어머 뒤에 꽃까지 너무 이거 20포인트야. 너무 니꺼다. 너무 귀여워. 이거 사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야 여기 너무 좋다. Oh my god, Dios mio. 그러니까 여기 되게 신기하다. 다 취향 저격 제품이 많아. 나 이거 진짜 잘 팔리네. 여기 뭐 이런 피규어도 있어요. 미터슨지요 아이스크림에. 쇼마이보이즈라 너무 귀엽다. 아 짱구 너무 귀엽다. 배워보고 싶어. And also have lights. 아하. 미쳤죠.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 안에 있다고 해? 어, 얘 그래 세트야 이렇게. 어, 언니 같이 써야 돼. 진짜? 아니 근데 얘가 친구들이 방어나한테 같이 써야지. 맹구도 있어. 맹구 귀엽다. 파리. 맞아, 파리 같이 다니는 거 귀엽다. 아, 진짜. 도전하지 마. 맹구잖아 지금. 오, so cute. 저거 다 샀는데 파우치 9만 원. 아니 여기 예쁜 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됐어. I won't get home. 야, 너 마이미야? 와, 진짜 한가득 샀다. 뭐 샀어? 이터준지. 소형도 이거 예쁘지? 와, 너무 잘 샀다. 이거 아까 스펀지 봐. 이거는 샘플 사마양. 와. 야, 딤섬 왜 이렇게 맛있어? 김치 같아, 야. 맛있다, 야. 그래, 근데 제품이 혹시 어떤 거야? 엄마는 사양을 하면 좋죠. 네, 국물이 끓였어.